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네, 오늘은 판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분집 분석이 어떠한 이제 변수의 어떤 뭐 유사성을 바탕으로 몇 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면 판별 분석이라는 것은 이미 집단이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었는데 그 집단에 어떠한 구분되는 변수가 어떤 게 유의한지 그것을 이제 살펴볼 때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그걸 통해서 판별식을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판별식을 바탕으로 소속된 집단을 이제 예측하는 목적 으로 이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텍스가 이렇게 다소 복잡한데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도 한번 판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PSS 때처럼 뭔가 표가 되게 많아서 좀 약간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림 프로시저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그냥 이건 뭐 총 뭐 샘플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저는 약간 두 집단을 구분하는 요 범주형 변수죠. 두 집단의 어떤 뭐 빈도, 뭐 가중치, 뭐 비율 뭐 이런 거 있죠. 뭐 사후확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연속형 변수, 이것이 과연 이제 이 집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한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자 이렇게 투입을 한 거예요. 뭐 이제 집단별 어떠한 뭐 기술 통계고요. 집단 1, 뭐 집단 2의 기술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보실게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카이제곱 이제 검정이 나와 있죠. 이 카이제곱 검정이 이제 여기 0.05보다 미치다 이제 귀무과소를 기각했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테스트 오브 호모제니어티, 분산의 동질성이에요. 공분산 어떤 두 집단의 공분산은 과연 이제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또 그에 맞게 이제 검정을 수행한다라는 의미죠. 여긴 어쨌든 뭐 공분산은 동일하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보시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판별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요 연속형 변수 있죠. 연속형 변수의 어떤 일단 유의도는 다 유의하죠. 통계적으로 다 유의한데 R스퀘어, 그러니까 설명력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력. 여기서 이제 높은 설명력을 지는 게 약간 로열티랑 쿼리지가 좀 약간 설명력을 좀 높은 거로 나와 있죠.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좀 유의도가 좀 약간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뭐 R스퀘어 같은 경우는 약간 가중치를 투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뭔가 약간 이게 언웨이티드가 이제 가중치를 투입하기 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웨이티드 바이 베리언스 분산 가중치 이런 식으로 해서 R스퀘어 값이 나온다.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모형 전체의 어떠한 뭐 유의성 검정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다 유의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기본적인 어떠한 변수의 유의성 검정을 마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SPSS 때도 그랬지만은 정준상관 분석이 조금 들어갑니다. 정준상관 canonical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요. 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라는 건 정준 판별 분석이라는 얘기죠. 자, 정준 판별 분석도 뭐 되게 뭐가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이 쭉쭉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쭉 꼭 보셔야 될 것들은 바로 이제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 이 세 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세 표가 왜 중요한가? 뭐 합동 뭐 표준화된 뭐 정준상관계수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도 아까 R스퀘어에서 이제 로열티랑 쿼리지가 R스퀘어가 높게 나왔죠. 그 순서대로 여기서도 정준상관계수가 로열티랑 쿼리지가 높게 나와있다. 한마디로 집단 구분에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얘기죠. 로우 카노니컬 코이피션트라는 거는 약간 판별식을 만드는데 그 개수, 코이피션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준상관계수에 따라서 뭐 요거 곱하기 스트렝스, 요거 곱하기 어질러티, 요거 곱하기 인텔리전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방정식, 판별식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집단 1과 집단 2의 어떠한 뭐 집단 1과 집단 2를 구분하는 그런 센트로이드, 그러니까 중심점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나타납니다. 분류.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분류의 정확도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집단 1인데 뭐 2로 분류됐거나 뭐 집단 2인데 뭐 1로 분류됐거나 이런 경우가 약간 오분류율, 잘못 분류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집단 1인데 1로 제대로 분류됐고 2인데 2로 제대로 분류됐다.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94.44%가 된다. 모형의 정확도는 94.44%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기본적인 뭐 분류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약간 잭나이프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잭나이프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검정 표본을 늘려서 판별식이 어느 정도 유의한지 검정할 때 이런 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 뭐 에러 레이트, 에스티메이트 포 클래스라는 게 있죠. 사후 확률이란 얘기죠. 사후 확률, 약간 에러율의 뭐 약간 오차율의 뭐 약간 사후 확률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트레러파이드랑 언스트레러파이드라는 건 약간 칭화 여부인데요. 칭화가 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안 돼 있으니까 칭화 뭐 값은 똑같지만요. 칭화가 안 돼 있을 때 이 값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0.0657이라는 요 숫자가 있죠. 0.0657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다? 이것은 집단 1에서 이 판별식이 약간 6.57%만큼 잘못 분류된다라는 의미죠. 판별식은 집단 1은 6.57% 잘 오분류율을 갖고 있고요. 집단 2에서는 6.29%가 잘못 분류된다. 종합적으로는 6.38%가 잘못 분류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떤 이제 스무딩, 약간 평활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오차율 추정치 분산을 이제 줄이기 위해 그런 방법이 이제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무딩 방법을 사용했다. 근데 이제 스무딩 방법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약간 오차율 추정 정치의 분산을 줄인다라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밑에서는 좀 약간 사후 확률이 다르게 나타나죠. 여기 이제 집단 1에서는 18.34%, 집단 2에서는 1.32%, 종합적으로 6.99%의 오분류율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스무딩 여부, 평활 여부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분류율, 오분류율의 차이가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